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매일을 버티고 버티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영화 한 편이 찾아옵니다. 아찔한 고공 감성 무비. 알쏭달쏭해요. 이런 수식어를 달고 나온 영화 버티고의 배우 천우희 씨 그리고 전계수 감독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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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기분이가 특별히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너무너무 뵙고 싶었던 분이고 또 천우희 씨는 저희가 2년 전에 네. 2017년이더라고요. 그게 벌써 어느 날이 벌써 2년 전이군요. 네, 그때 뵙고서 네. 그때 노란색 옷 입고 오셨었는데 맞아요. 그때 약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 활약하시는 거 보면서 혼자 또 좋아라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직접 또 축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우병민 씨가 말도 안 돼요. 그냥 좋아요. 천우희 씨 흥해라 하고 6.19님 감독님이랑 천우희 씨랑 조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꿀조합 예상합니다. 이주미 씨, 요즘 저한테는 천우희 씨가 수도꼭지예요. 틀면 나와요. 드라마, 영화, 라디오 제가 좋아하는 곳엔 다 계시네요 하고 진짜 좀 바쁘게 지내셨죠. 네, 올해가 유난히 좀 바쁜 것 같아요. 드라마 이제 방영 막 마쳤고 게다가 맥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리샤라는 애니메이션 더빙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버티고 영화로도 만나게 됐네요. 네, 지난주에 맥이 팀이 나와서 선우희 씨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막 감독님이 이옥석 감독님이 너무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혼자서 막 쓰면서부터 각본을 쓰면서 혼자 상상을 했대요.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그 얘기는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김치국을 마시면서 이건 천우희 씨야 이러면서 막 썼었대요. 너무 행복하다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참 천우희 씨 목소리 어쩜 이렇지 감동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보셨나요? 네, 저는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독특하고 재밌었었어요. 시나리오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래서 특히나 제가 단편을 이옥석 구교환 감독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너무 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두 분 작품 하게 되면 어떤 것이라도 저는 참여하고 싶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나레이션을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었고 게다가 제 목소리로 그 영화 전체를 소개하다 보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듣는 저희도 너무 덕분에 좋았어요. 3430님 전계수 감독님 저희 회사 팀장님 닮았어요. 사실 저는 전교수 감독님 성함도 많이 듣고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처음 실물을 뵙는데 굉장히 편안하십니다. 네, 그런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 혹시 들으시나요? 저 최불암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제가 웃음이 최불암 선생님처럼 나오고 있네요. 약간 얄쌍하신 최불암 선생님. 얄쌍한 최불암 선생님. 한번 최불암 선생님 웃음소리 불가능하시죠? 와, 저희 스튜디오가 빵 터졌어요. 밖에 있는 스태프분들도 무표정으로 이렇게 하실 줄이야. 더워졌어요. 김근태 씨가 러브픽션 보면 하정우 씨가 찌질하게 나오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을 상당히 섬세하게 들여다본 작품 같아요. 어떤 분일지 궁금했어요 하고. 천우희 씨가 본 감독님은 어떤 분인가요? 감독님은 일단 굉장히 차분하시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굉장히 매너가 있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구진 면이 있으셔서 방금 우리가 본 모습 되게 엉뚱하신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죠. 그게 작품에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 대사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하는 방울방울해. 나는 너를 방울방울해. 이건 어떻게 탄생한 대사인가요? 하정우 씨가 공유진 씨한테 사랑한다는 말 말고 뭐가 없어? 이러니까 이제 하정우 씨가 했던 말이잖아요. 사실 그 러브션 쓸 때 영감을 받았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알랭드 고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거기에 보면 거긴가? 우리는 사랑하니까 두 번째 소설인가 모르겠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매시멜로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거기서 영감을 좀 받았죠.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 그래서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뭐 그런 표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거 한번 써봤죠. 저하고 어울리진 않지만. 어울리진 않지만. 5738님은 우희 언니 멜로가 체질 제 인생 드라마예요. 명대사 받아 적은 것만 책 한 권인데 그걸 다 외우셨다니 언니는 천재가 분명해요. 감사합니다. 시즌 2 꼭 해주세요. 네. 뭐 진주에 대한 여운이 아직 많죠? 많으시죠? 아직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마지막 16부를 끝으로 끝났는데 아직은 여운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촬영은 그 전에 끝났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 방송도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떠나보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 의외로 그 무표정으로 코믹 연기가 아니 안재호 씨랑 너무 주고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실제로도. 좀 이 드라마 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을 것 같고 그 전부터 야 너 좀 웃긴 거 모르냐? 이런 얘기 들으셨었나요? 제 가족들과 친구들은 제 현실 모습이 가끔 나올 때가 있다고요. 제 현실 말투라든지 아니면 웃음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장면에서 아 진실의 표정이 나왔다. 맛있는 거 먹을 때 표정 나온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저를 뭐랄까 어렵거나 좀 많이 딥하게 그런 배우로만 보다가 조금 다르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워요. 감사하고. 지난 작품들이 워낙 또 진중하기도 했었고 네네. 메시지도 굵었고 네. 맞아요. 되게 반가웠어요. 네. 또 다른 천우희 씨를 만나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또 천우희 씨 모습이 녹아있는 거였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영화는 어떤 캐릭터나 이 이야기 메시지에 좀 중점을 둔다면 드라마는 본인 거를 좀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정도로 저는 도라이는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 저도 얘는 왜 이럴까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감독님한테 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했던 부분들도 많지만 그러면 그 모습은 어쩌면 이병헌 감독님의 안에 숨어있는 캐릭터일까요? 이병헌 감독님은 모든 캐릭터에 다 녹아 계십니다. 녹아 있습니다. 네. 그때 극한직업 때 오셔서 다음 작품이 멜로가 체질이다 얘기해주고 가셔서 제가 캐스팅 얘기만 듣고 안재홍 천우희 배우 나온다 너무 기다렸었는데 또 실망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감독님이. 다음 작품 또 합시다 이런 좀 운 띄워놓은 거 없으세요? 저희끼리는 또 만났으면 좋겠다 뭐 시즌2라든지 아니면은 감독님 원래 영화를 주로 하시는 분이니까 영화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서로 그런 얘기는 하는데 아직은 뭐 일단 해봐야죠. 9327님 감독님 영화 아가씨 미팅 장소에 불려나가셨다던데 사실인가요? 하정우 씨랑 박찬욱 감독님이 서로 너무 어색해해서 참다 못해 부르셨다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아셨죠? 저희 셋만 있었는데 누군가가 발설을 했네요. 네. 원래 1인 이상이 알게 되면 다 퍼지게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두 분이 그때 처음 만나신 건지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어색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박찬욱 감독님이랑 하정우 씨가 네. 근데 그때 이미 그 캐스팅 결정이 난 거였고 네. 좀 더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하시는 자리였는데 두 분이 자리가 너무 어색 가셨는지 전화를 저를 부르셔가지고 가서 뭐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분위기 막 띄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셋이서 어색어색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첫 미팅 자리에 정기수 감독님을 부르신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너무 짓궂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더 다운시키고 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분위기 어색한 분위기를 분산시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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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일주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663님은 천우희 씨한테 감독님이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다고 들었어요. 감독님 알고 보니 감성쟁이하고. 아 편지로 작품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신 건가요? 네. 네. 메일을 주셨어요. 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본인이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다 이렇게 차근히 적어주셔가지고 저는 누군가한테 특히나 이 영화를 하면서 저 관계자분들 뭐 배우던 아니면 감독님이든 편지를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감독님. 영화 끝나고도 썼습니다. 맞아요. 손편지로. 어머 감독님도 처음 써보는 손편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어떻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새벽에 갑자기 쓰신 거예요? 새벽에 쓴 편지는 붙이지 말라던데. 아 그렇죠. 근데 아침에 저, 보면 이게 뭐야 내가 쓴 거야. 처음 보낸 건 이메일이었고 네. 영화 촬영 끝나고 촬영 쫑파티 때 이제 감사의 손편지를 썼죠. 네. 처음 했을 때는 그동안 이제 천우희 씨랑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긴 했었는데 네. 좀 더 깊은 얘기 또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정리할 수 있었던 내용도 있었고 꼭 간절히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모아서 우 씨한테 보냈죠. 답장 쓰셨어요? 아니요. 아 근데 감독님한테 편지를 받는다는 건 정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아니 직접 시도 쓰신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대학 다닐 때 좀 끄적인 거고요. 네. 뭐. 버티고 이번 영화 OST에도 감독님이 직접 쓰신 시로 만든 노래가 있다고. 예, 제가 대학 2학년 때 쓴 시였는데 널빤지 위에 사랑이라고. 네. 그 로프공 이야기였죠. 시 내용이. 예.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됐었죠. 네. 또 그것도 귀 기울여 들어야겠네요. 네. 자, 버티고의 전계수 감독님과 천우희 씨 모셨습니다. 영화에 대한 조금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돌발 검색 퀴즈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두 분께서 직접 문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우희 씨가 먼저 해주시죠. 네. 영화 버티고를 검색하시면 영화 제목이 나옵니다. 영어 제목 역시 버티고인데요. 영어 버티고는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정답을 찾아서 보내주세요. 검색창에 버티고로 치시고 답을 확인한 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영화 버티고의 영어 제목 버티고는 무슨 뜻일까요? 버티고 검색하신 후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기수 감독님의 추천곡을 일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나의 아저씨에서 손디아의 어른. 요즘 즐겨 듣는 곡이세요? 저 이 영화 찍기 전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많이 들었죠. 요 감성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꿈같이 달콤한 오늘 그대여 시내타운을 들어요 yeah.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나요 Today is gonna be a good day 언제나 영화처럼 박선영의 시네타운 10월 17일 목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버티고의 전계수 감독님 천우희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버티고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영화 버티고는 30살 직장 여성 서영이 그 천우희 씨가 연기한 네. 서영이 고층 건물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겪는 아주 일상적이면서 동시에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펼쳐지는 직장인의 이야기고요. 서영은 현기증과 이명을 앓고 있었는데 서영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 직장, 또 연애, 가족관계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그 병이 좀 더 악화되고 그러면서 감각이 왜곡되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와중에 창밖에 고층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로프공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돌연한 하지만 굉장히 커다란 위로를 받는 힐링 영화고요. 지치고 바쁘고 그렇지만 자신의 그 생활하면서 겪는 감정적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는 것들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꼭 봐야 되는. 네, 약간 우리 보통의 우리 이야기 같은 생각도 들고 저도 가끔 이명이 좀 있거든요. 아, 글쎄요. 네, 그래서 약간 아니 그렇게 두 분이 너무 친하게 아니 저도 겪어봐서요. 아, 네, 그래서 왠지 그 주인공 서영에 대한 감정이 뭘까 확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근데 이 시나리오 자체는 감독님이 데뷔하기 전에 처음으로 쓰셨던 거라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IT에서였고 딱 서영이 일하고 있는 고층 건물 42층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영 나이 때 그때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 미래는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직장 생활은 좀 내 미래 같지가 않고 그리고 외롭고 연인은 멀어지고 그 서영이네 서영이 예, 딱 서영이의 감정으로 제가 처음 썼던 이걸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하면서 처음 썼던 시나리오고요. 근데 그걸 만들 생각을 못 하다가 우이 씨를 보고 만들어야 되겠다. 왜요? 우이 씨를 보고? 아니 영어를 만들어야 그래서 편지를 써야겠다. 네. 맞습니다. 우이 씨는 그러면 천우이 씨는 어떤 마음에서 해야겠다 결심이 서셨나요? 이 영화를 시나리오 받았을 때가 제가 뭐랄까 많이 지쳐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연기적인 의욕을 조금 잃었었거든요. 뭔가 진짜 번아웃 증후군처럼 뭔가 더 이상의 내가 뭘 잘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흥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소진돼 버린 느낌이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읽다가 마지막 대사 한 줄이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를 보고 이 영화가 어떻든 간에 뭐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어떤 흥행을 가지던 간에 해야 되겠다.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 마지막 대사는 지금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네, 저도 건가요? 스포일러라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마지막 대사라고 할 만한 게 여러 개 있어서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약간 교란작전 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천우희 씨의 마음을 뭔가 흔들어 놓은 영화 속 마지막 대사 여러 가지 중에 무언가를 이제 제광 언니의 저한테 하는 대사가 저는 그게 진짜 맞았어요. 그 제광이가 로프공 하는 이야기가 서영이 얘기하는 이야기가요.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6694님이 또 이런 추리를 보내셨네요. 인턴 직원이 재계약하느냐 마느냐 하고 유리창 닦는 애랑 같이 나가서 해방되고 그런 영화구나. 해방. 놀라운 추리네요. 아 진짜 완전 저희끼리 그냥 수다 떨듯이 그 애랑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해방이란 키워드는 또 우리 영화에 어울리고요. 서영의 그 무뎌졌던 감각이 해방되는 게 마지막 엔딩이거든요. 딱 짚으셨는데요. 김소원 씨는 남자 주인공이 레토의 배우 유태오 씨예요. 너무 매력적이죠. 어땠어요? 하고 예전에 영화 디프리 자리에서 같이 멜로 영화 하자라고 또 유태오 씨가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이게 언제였냐면 꽤 오래전인데 강효철 감독님 타차 2 시사회에서 우연찮게 뵌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뵀었고 근데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태호 오빠가. 그래서 뭐 이 인사를 나누다가
제가 갖고 있는 뭐 어떤 매력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꼭 영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작품을. 그래서 저는 뭐 저로서는 되게 감사하죠.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작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유태우 씨는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이신 거죠? 저의 남자친구로 나옵니다. 근데 불안감을 주는 사람인 거죠. 예고편 보니까 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나쁘다 이런 눈빛으로 계속 연기를 하시던데. 불안하게 만드는. 아 이명을 또 이렇게 선물한.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너무 잘생겼어. 아니 유태우 씨가 제가 정교수 감독님 오신다 그래서 러브픽션을 다시 또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거기 나오시더라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찾기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유태우 씨를 저희 시네타운에서 또 뵙고 저희 모두가 팬이 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음 작품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티고에 네. 나오신다는 걸 알고 이제 러브픽션을 다시 본 거죠 또 전기수 씨 감독님 네. 모시니까. 네,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그때 좀 말도 안 되지만 하정우 씨가 베를린 그 출판 박람회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하고 독일어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하정우 씨가 거기서 동문가 나왔다는 설정이었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독일어로 하고 그쪽에서도 독일어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줄 배우가 필요했었는데 네. 그때 마침 그 유태우 씨가 독일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네. 독일어는 모국어죠. 그래서 그분을 캐스팅하고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계속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유태우 씨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었죠. 아니, 유태우 씨도 이번 영화 출연한 첫 번째 이유가 감독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뭐 아무래도 전에 인연이 있었으니까 네. 다시 만나면 반갑잖아요. 나요. 신기하네요. 제가 유태우 씨를 발견한 것도 신기했었어요. 그 러브픽션 속에서. 아, 네. 네 대단하시네요. 반갑다 이러면서. 자, 버티고의 두 분 천우희 씨, 정교수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우희 씨의 추천곡을 듣고 싶어요. Hate to Love You. 이 노래는 어떻게 추천해 주게 되셨나요? 우연찮게 어디선가 들었다가요. 주서 들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넣어놓고 아 음악이 좀 좋은 것 같다 하고 요즘 듣는 노래예요. 아 귀를 확 끌었군요. 네. Hate to Love You 듣고 올게요. But all I wanna do. 천우희 씨가 주워 들은 곡 Hate to Love You 아주 복잡한 노래네요. 네, 같이 듣고 왔습니다. 5827님이 요즘 독립영화에서 정재광 씨 유심히 봤는데 버티고에 나온다는 얘기 듣고 반갑습니다. 정재광 씨와는 이번 작품으로 처음 보신 건가요? 네. 소방훈련 자격증을 땄다. 자발적으로 이런 얘기는 왜인가요? 로프공 연기를 했으니까 아. 그 로프에 매달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직접 하시기 위해서. 네. 아 그렇다고 뭐 직접 고층 건물에 매달린 건 아니고. 아 네네. 네. 아, 물론 이제 세트가 세트 촬영을 하긴 했었지만 어쨌건 그래도 한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로프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그쵸. 로프에 매달려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됐었으니까 그걸 훈련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소방훈련장, 소방교육 훈련장인가? 거기 가서 이제 자격증을 땄죠. 네. 뭐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천우희 씨한테 정재광 씨가 이것저것. 아, 네네네. 이제 재광이가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저를 좀 낯설어하기도 하고 게다가 좀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많이 좀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 먹고 뭐 서울과 숲 가서 산책하면서 얘기 많이 했는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제 주연 장편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접근할 때 뭐 이 캐릭터 접근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저런 그냥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아까 천우희 씨가 조금 지쳐 있을 때 이 작품을 만났다라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정재광 씨 그런 막 열정 그리고 막 호기심 이런 질문을 막 받다 보면 천우희 씨도 굉장한 자극을 받았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막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저한테도 물론 저도
그 친구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해주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저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되고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 시간들이었어서 오히려 고마웠죠. 그런 시간이. 약간 영화 속 캐릭터도 비슷하네요. 서로가 서로를.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5762님 감독님 예고편 보니까 장면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예고편 보고서 이 영화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 저도 했거든요. 뭐 출연진 감독님 이름만으로도 믿음이 갔지만 개인적으로 좀 공들인 장면이 있을까요? 뭐 사실 거의 모든 장면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영의 감각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 신이 마지막 엔딩 신인데 그 장면이 가장 힘들었고 오래 걸렸고 저희 촬영 끝나고 지금 한 8개월쯤 됐는데 그 8개월 거의 온통 그 장면을 위해서 많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경 많이 썼고 예고편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장면은 천우희 씨는 어떤 장면이 제일 정이 가요? 저도 마지막 장면이요. 마지막 장면을 실제 옥상에서도 찍고 그리고 세트장에서도 찍었었는데 실제 옥상에 올라갔을 때 정말 추웠었거든요. 그때 무슨 한파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네. 너무 추운데 그때가 미세먼지가 좀 많을 때였어서 몇 번 실패를 했었어요. 촬영이. 그러다가 그날은 아주 청명하면서도 정말 추웠지만 그 높은 고층 빌딩에서 바라보는 노을 이 석양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막 진짜 막 몸이 막 살얼음으로 배는 것 같은 그런 추위였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옷도 되게 얇았잖아요. 옷이 정말 얇았었어요. 제가 사실 내복을 겹쳐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외투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나지 않길 바랬어요. 이 서영이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곧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한 겹이라도 겹쳐 입으면 혹시라도 되게 튼실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나. 그래서 다 약간 낭창낭창한 느낌을 네네. 조금의 차이라도 보여주고 네네. 싶었군요. 그래서 다 뭐 겹쳐 입은 것들은 다 벗고 찍었었는데 나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때의 석양이 너무 예뻐서 만족스러워요. 영화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눈여겨서 감상하고 싶은 씬들이 많습니다. 한도나 씨가 우희 씨 그동안 격정적인 멜로를 해보고 싶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격정 멜로 나오나요? 격정 멜로 나오나요? 네 나온다고 할 수 있나? 누구랑요? 둘 다? 태호 유태호 씨랑 유태호 배우님과 함께 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격정적인 멜로에 대한 어떤 갈망을 좀 채워줬나요? 아니요 더 하고 싶어요. 아직 나는 배고프다. 요즘... 이 영화는 그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우시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서영이 자기 자신을 향한 멜로라고 네, 이게 또 아주 전통적인 멜로 드라마의 양식은 또 아니어서요. 장르로 좀 이렇게 확정짓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네. 맞아요. 어쨌든 영화 관계자분들이 이걸 듣고 계시다면 천우희 씨는 아직도 격정적인 멜로에 목말라 있다. 멜로라면 제가 멜로가 체질을 하다 보니까 멜로가 체질인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싶어요. 10월 17일 개봉하는 영화 버티고의 천우희 씨 전계수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얼른 듣고 올게요. 네. 버티고의 천우희 씨, 전계수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나 엄청 애정어린 문자가 왔어요. 9384님 언니 진짜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 좀 휴식 시간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집순이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뭐 어떤 계획을 짜서 막 밖으로 다니시나요? 완전 집순이에요.
조금씩 변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은. 네. 그런 얼마 전에 되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집순이들이 IQ가 높다. 정말요? 어떤 연관관계인지 저도 잘 추리를 못하겠는데 본인에 대한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정리를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충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의문이네요. IQ 기출 문제 막 푸는 거 아닌가? 감독님. 웃어드려야 되죠. 우리 한 시간 동안 좋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아니요, 농담이에요. 저희가 1부에 내드린 돌발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영어로 버티고의 뜻은 뭘까요? 라고 드렸는데 정답은 뭔가요? 현기증입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 올려놓겠습니다. 10월 17일 개봉하는 버티고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아, 시간이 진짜 없네요. 그치? 노래가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끝난다. 지금까지 배우 천우희 씨 그리고 전계수 감독님이었습니다. 끝곡은 천우희 씨의 신청곡 샘 스미스와 노마니가 함께한 Dancing with a Stranger 이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클로징은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 Alone tonight. Alone tonight. Alone tonight. Hello. Hello. Hello.